원희룡 후보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원 지사님, 그 지사 재임을 하시면서 중국인 투기 자본 이거 상당수 막은 거는 큰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인이 그 부동산 투자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럼 앞으로 중국과 이 부동산 문제를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의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정말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제 전임 지사의 도정 지표 자체가 중국 자본 유치였습니다. 도정의 목표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도 가서 인센티브 투어 유치해왔고 토지도 뭐 전세기 타고 와서 땅을 살 정도로 붐이 일었는데 이게 정도가 지나쳤고 이게 우선 그 사업의 내용도 땅을 사서 개발해 놓고는 중국인들끼리 분양을 해버리다 보니까 제주도 땅에 중국화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해보고는 한 달 만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근절 선언을 했습니다. 한 20여 개가 넘는 중국 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전부 취소를 시키거나 더 이상 진행을 안 시켜서 제로를 시키는 바람에 아까처럼 환구시보에서 원희룡이 중국 자본을 막고 있다라는 항의 사설을 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별적인 토지 매입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자 영주권 때문에 건강보험 쓰죠. 또 학교 들어갈 수 있죠. 여권 나오죠. 이러니까 중국인들에게 프리미엄 그리고 상속 그리고 소유까지 되니까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너무 좋아해요. 대한민국 땅 전체를. 지금도 서울 경기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고 있는데요. 제주는 이것을 투자 영주권 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내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관광단지는 추가로 지정할 생각이 이만큼도 없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 한 명을 또 지정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전부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부산으로 중국인 투자가 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상호주의로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중국은 부동산 취득의 상호주의. 토지의 소유와 상속 제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인데. 그래도 최소한 상호주의로 그런 식으로. 저는 상호주의보다는요. 예. 현재의 외국인 토지 소유와 예. 건강보험에 대한 이용과 예. 학교에 들어오는 것 나아가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율도 100% 상호주의는 아니지만 그게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안전장치를 알겠습니다.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원 지사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7년 도정 직무수행평가에서 잘못했다가 51.9%고 잘했다가 36.8% 이게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선될 때도 51%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 득표고요. 그리고 퇴임 당시라든가 재임 시에도 42%에서 50, 한 2, 3% 사이의 지지율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주도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입니다. 네. 만약에 인기가 없었으면 네.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네. 도의원 4분의 3이 민주당인 곳에서 재선식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주인들의 인식이 제주 공항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투표 걸어보십시오. 홍 의원님 지지율 30%도 안 나옵니다. 30%만 나오면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는요. 예. 30%도 안 나오게끔 돼 있는 예. 그런 제주 도민들의 의식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건 도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도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던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던져놓고는 네, 원하면 안 하겠다 강원도랑 나누겠다 정책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시간 다 끝났고요. 예.